등전공이 훈컨을은 지금 우리 등문공편의 등문공의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등나라의 군주인 전공이 돌아가셨거늘 임금님의 죽음을 훈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세자가 이때 세자가 나중에 이제 등문공이 되는 분이죠. 세자가 자기의 신하인 연우에게 일러 말하기를 옛적의 맹자께서 일찍이 여아 나에게 송이여신을 송나라에서 말씀을 주셨거늘 나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있으셨거늘 심종불망이러니 마음에 끝내 잊지 못하더니라면은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저 마음 끝내 내가 잊지 못하고 참 중요한 것 같더라. 무슨 말씀을 해주셨었죠? 앞에서 성선이라 그랬죠. 성선 앞에 일장 얘기요. 옛날에 송나라에 가서 갈때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맹자한테 가르침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늘 성선을 말씀하셨는데 꼭 요순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라는 누구나 다 선하다라는 거 그걸 마음속에다 끝내 잊지 못해서 그런데 그걸 못했더니 급냐불행하여 이제 내가 불행이도 지어대고하니 큰 연고에 이르렀으니 큰 연고다 큰 사고 대고라 그러면 결국은 상이죠. 부모님의 상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대고에 이르렀으니 오욕사자로 나는 그대로 하여금 문어맹자 연후에 맹자에게 물은 뒤에 행사 일을 행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대 맹자에게 물은 뒤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을 어떻게 치르는 것이 가장 부모님에게 효성스러운 짓인지 그걸 물고 난 뒤에 자, 이 상사를 치르겠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맹자가 아마 추땅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맹자 본래 고향 땅이죠. 연후치 추하여 문어 맹자인데 연후가 그 추나라에 가서 맹자에게 물었더니 맹자왈 불력 선호와 친상은 고소 자진냐니 그러니까 또한 착하지 아니한가 또 무슨 소리냐면 연우가 지금 자기가 모시는 세자가 지금 3년상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3년상보다도 효성을 다해서 효를 다해서 부모님 상을 치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걸 물었더니 또한 착하지 아니한가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친상은 그저 어버이상은 진실로 스스로 다하는 바이니 스스로 다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러나와서 스스로 다하는 바이니 증자께서도 일식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맹자가 증자왈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증자왈이 아니라 공자왈이죠. 공자왈 그 옆에도 제가 표시해놨지만은 논어 위정편 제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번지가 효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가 그 옆에 뭐냐면 생사일에 하시고 살아 섬기실 때 예로서 하고 사장지일에 하며 돌아가셔서 그죠?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를 때도 그죠? 그 장례를 치를 때도 바로 예로서 하며 제지일에 제사를 지낼 때도 예로서 한다면 가위효이라 하시니 가위효라고 이르셨으니 그 정도면 충분히 효성스럽다라고 하셨으니 제후의 예는 오미지 학려원이와 내가 그 배운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비록 그러나 수연이나 오상문지 의로니 나는 일찍이 들었으니 3년지상의 자소지복과 3년의 상에 우리가 이 제자는 가지런히 한다라고 할 때는 제라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나라라고 할 때는 제로 읽고 그 다음에 꿰맨다라고 할때 실로 꿰맨다라고 할 때는 자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최복이 돼야 돼요. 자최복이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재최복, 재채복 요 글자로 많이 쓰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자최복입니다. 그러니까 자소니까 성글게 꿰맨 옷 이렇게 되는 거죠. 성글게 꿰맨 옷과 전 마실 전자 전죽지 식은 죽을 마시는 그죠 그주 맞아 그러니까 전죽지 식 하는 거니까 죽을 먹는 거 그러니까 전죽이니까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거의 미음이 되겠죠. 미음을 먹는 것은
자 천자 달어 서인하여 저 천자로부터 그 어디까지 서인에 이르기까지 자 천자 달자 써도 되고 또는 지자 써도 되겠죠? 지자 천자 지어 서인 천자로부터 저 서인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함께 하였느니라. 3대는 어디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저 3대가 함께 하였느니라. 다 같이 3년상을 치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증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본래 공자의 말씀이고, 3년지 상과 관련해서도 그 논어에서도 나왔었죠. 논어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면 중용에서도 3년지상은 다로 천자니 천자에게까지 이르니 부모지상은 무귀천일견이라 부모의 상은 귀천이 없이, 그저 귀천이 없이 다한 가지라라고 한 내용에서 중용에는 이 말을 그대로 따다가 맹자가 자천자 달어서이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소지복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 옛날에는 그 옆에 자소지복이라 그러면은 상복에 보통 아랫단을 꿰매지 않은 것을 참췌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상일 때는 그저 아주 슬프다 그래서 마치 그냥 그 뭐죠 옷감 그대로 끄는 거 그대로 쓰니까 그걸 참췌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할 쇠자도 췌로 읽습니다. 그래서 슬프다라고 할 때, 그다음에 아 할아버지 그때 그저 아버지나 할아버지 승중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대를 이어서 저기 뭐 초상 치루는 손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를 잇는 그 아들이나 아 그다음에 대를 잇는 그 할아버지 계속 그 승중상에는 바로 참치복을 입고 그다음에 아랫단 꿰맨 것은 보통 어머니나 할머니 시어머니 상에 그 재채복 또는 자채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자채복이라고 하는 말 쓰는 것 자체가 부모의 친상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예로부터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3년상은 그죠? 3년상이 계속 있어 왔다라고 표현했고 공자 같은 경우도 3년상에 대해서 공자의 제자가 이미 공자 시대 때는 3년상도 없어졌었죠. 지금 연우가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대체로 1년상으로 마쳤습니다. 그것을 춘추시대 공자가 다시 살려놓은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죠. 특히도 제어라고 하는 제자가 물어봤었죠. 선생님, 제하죠? 선생님, 제 3년상 너무 깁니다. 그랬어요. 3년상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그동안 배웠던 예약도 다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저 농사철도 다 놓치게 되고요. 땔나무도 해야 되는데, 불도 한번 바꿔야 되는데, 불 바꿀 시간도 안 되고요. 다 불도 꺼트리고요. 해가면서 투덜투덜투덜 댔더니만은, 너는 그래, 그, 3년상, 저기 뭐야, 그게 그렇게도 길더냐. 너 부모가 너를 그저 키워주는데, 네가 최소한 걷고 네 발로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뭐좀 얻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부모 품 안에서 얼마나 지내야 되지? 하고 물어봤었죠. 최소한 부모 품에서 자, 3년은 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정도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자, 슬픔의 염을 다하지 못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긴데요. 너 그게 편하더냐? 그랬더니, 네, 편합니다. 이세자도 대단하죠. 그래, 네가 편하다면 정말 그렇게 해라. 하고서는 갔죠. 그 제자가 나가니까 참 저런 저런 철딱선이 없는 놈 해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자의 제자들은 이후로 대부분이 3년상을 치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때그 유학을 국교로 삼으면서 본격적으로 3년상의 기본적인 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년상의 기본적인 법도가 되다가 해방 이후에죠. 대체로 거의 해방 이후에 거의 점차 이후에 이제 3년상 지내는 집안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3년상이 거의 다 없어졌죠. 그다음에 연우 반명하여 정의 3년지상 한대. 그래서 연우가 반명이다 그러면 명을 돌이켰다라는 건데요. 그 명을 받고 돌아와서 그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보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복명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가서 보고했다라는 거죠. 그 명을 받고 저 나라에 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 이리저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서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명하여서 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세자가 정위 3년지상 한대. 3년지상을 하기로 정하였더니 부형백관이 계불욕왈
부형과 백관들이. 여기서 부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에서 그 공실이 되는 거죠. 공실. 우리가 왕실 개념하고 공실이죠. 등문 공 여기 공자의 나라니까 이 공실에 있는 모든 종친들이 이런 겁니다. 부형이라라고 하는 것은 공실의 모든 종친들과 그다음에 백관이라라고 하는 것은 타성의 그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타성의 백관들이 다 하고자 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3년상 안 되니까 세자가 3년상을 정하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다 들고 일어납니다. 뭐라고 이제 핑계 대느냐, 명분을. 오종국 노선공도 막지행하시고 우리의 종국인 노나라의 그 선군도 돌아가신 임금님도 자 행하지 않으셨고 종국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나라는 조그마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 있으면은 대체로 노나라를 통해서 다른 큰 나라들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주나라와 같은 성씨입니다. 등나라가 언제 생겼다가 망한 때는 아마 등문공 때 망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역사는 알려지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다 연표도 안 넣었는데요. 어쨌든 그 등나라가 종국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노나라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노나라의 그 임금님도 행하지 않으셨고 더더욱이 그 앞서 지금 전공보다도 그 앞선 그 임금도 앞서 돌아가신 그래 오선군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돌아가신 임금님도 영막지행야 하셨으니까 앞서서는 이렇게 3년상을 치룬 적이 없었는데 지어 자지신이 반지 불가하이다. 그런데 자 이때 자라고 하는 것은 그대라는 이런 뜻보다도요 그 옆에도 아마 표현했을 겁니다. 자라고 표현할 때저 뒤편에 있던가요? 그 임금이 자기 아버지가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가 보네요. 그 다음 페이지다. 된것 같은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라고 할때 자는요. 그 지금 군주가 돌아가시고 지금 아직은 세자가 되는 거죠. 세자인 상태에서 아직 임금 자리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르지 않고 다른 대신들과 이런저런 의논을 할 때는 그때는 자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대라고 하지 말고 그죠? 그 자의 몸에, 그죠? 자의 몸에 이르러 반지 불가하이다. 이를 돌이키려고 하는 거가 막 그냥 그대로 당신 몸에 이르러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냥 자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그것을, 예? 아, 222쪽. 222쪽. 그 위에서부터 별표 있는데 있죠? 그거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신 몸이라고 보다도 여기서는 그냥 자의 몸에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의 몸에 돌이키는 것은 이제 당신 때 이르러서 지금 세자 때 이르러서 다시 옛날식으로 3년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죠. 불가합니다.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죠. 3년 동안 만으로 하면은 뭐 2년 몇 개월이 될 텐데 영 귀찮다 이거겠죠. 그또 지혜왈 지혜라고 하는 건 기록이라라는 이런 얘기겠죠. 기록에 상제는 종선조라 하니 어떤 기록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제는 그저 다시 말해 상사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선조를 따른다라고 하니 오종 오유 소 수지야니이다라고 하니 뭐라고 표현한다? 그 우리는 소수 받은 바가 있음을 그저 받은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받은 바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3년상을 치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또 기록에도 3년상이 있지 않더라. 그냥 3년상보다도 종선조 앞선 그 선조를 따른다라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새삼 3년상으로 왜 돌이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번거롭게 국가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 이게 돌이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연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니까 세자가 난관에도 봉착하죠. 뭔가 자기도 논리적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생존 공부라고는 안 해가지고 뒤늦게 그래도 이제 그래서 다시 또 연우를 보냅니다. 맹자에게. 그 전공은 이제 자기가 그 이제 임금 자리를 쥐어댈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뭔가를 채부터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새삼 이제 뒤늦게 과거 일들을 반성을 하가면서 자기는 이제 부모한테 효를 다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위 연우 다시 연우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오타일의 미상 학문이요 호치마시검 하더니 그죠. 내가 다른 날에 그죠 그냥 이른바 그저
앞선 그 날들에 뭐 했느냐 하면 미상학문 일찍이 배우지 아니하고 학문을 하지 아니했고 또 학문할 때이 학문을 보통 우리는 학문 그럼 뭘로 하 학문 요거 맞죠? 학은 뭐 하는 거예요? 학위? 학위?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몇 번을 계속 했을 텐데. 이 맹자반에서는 아직 안 했나요? 학위? 취지하고 논어의 아 저기 뭐야 주역의 건귀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건귀 문헌전에 학위 취지하고 자 문의변지라 그랬죠. 문의변지 물어서 분별하고 그러니까 배워서 모으고 물어서 분별하고 그다음 뭐예요? 그리고 관이거지.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저 너 관이 거지하고 그저 내가 있을 땐 어디에 거처할 때는 뭐 자리에 있건 집안에 있건 너그러움으로서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인으로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 취변하에서 뭐할수뭐 하려고 하냐? 관인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 취지. 그래서 내가 일찌감치 그저 학문을 해서 이리저리 자 모아두고 모아서 지금 분별할 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그러지 못했 나이다. 그죠? 내가 타일에 일찍이 학문을 하지 아니했고 뭐만 좋아했다? 치마, 말 달리고 그다음에 시검, 그다음에 칼 겨루기죠. 칼시합, 칼 겨루기 시합을 좋아했더니 금야에 부영 백관이 불화 종야하니 지금 부영과 백관들이 그러니까 종친과 그죠? 백관들이 모두 내가 지금 3년상을 한다. 그러니까 저거 뭐 알지도 못하고 뭐 그동안 뭐 뺑뺑 놀기만 하더니 뭐 이제 와서 뭐 효도한답시고 저 난리야. 그러면서 그래서 나를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더니 족하게 여기지 못하더니 그래서 공기 불능 진어 대사하노니 그 능이 대사를 다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하노니 대사라는 게 뭐예요? 대사? 대사가 뭐예요? 제사요? 상사죠. 자, 우리가 그 올해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바로 대사가 일륜지 대사가 바로 뭐냐? 상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그 상사를 그저 상사를 다하지 못할까를 걱정하니 자위아 그죠? 그대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대는 연호한테 가리키는 말이죠.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문공 맹자하라 가서 맹자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와라. 먼 땅을 지금 빨리 다녀와라. 바로 이 얘기 되겠죠. 그래서 연후 복지 추하여 아니 복지가 아니라 해서 부라고 해야 되겠네. 다시 해야 되니까 그죠? 죄송. 연후 부지 추하여 문맹자한테 연후가 다시 축당으로 가서 맹자에게 물었더니 맹자왈 연하다 그러하다 불가히 타구자예라 가히 다른 것으로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죠? 가히 달리 구하지 못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대사를 치르는 데는 3년상 이상의 다른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3년상 많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달리 구할 것은 없느니라. 예전에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군웅 컷이든 임금께서 돌아가시면 청어 총재 하더니 하나니 그죠? 총재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임금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원래 그 다음에 그 정사는 누가 하느냐면은 원래 돌아가신 후사가 해야 되는데 후사는 지금 3년상을 치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재에게 모든 문무백관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사를 대신 총재한테 다 맡기죠. 이것도 논어에도 나오고 서경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경에 있는 내용을 논어에서 이제 양암 3년이라 하니라는 말이 있었죠. 그늘은 그늘진 움막에서 바로 3년 동안을 거쳐한다라고 하니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정치는 바로 총재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철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밥을 먹지 않고 죽을 마시고, 그 다음에 면식목하여. 그래서 뭐 세수도 안 하고, 그죠? 먹는 것도 그죠? 3일 동안 굶었다가 서서히 물과 그 다음에 미음만 쭉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면식목이 되는 거. 얼굴은 깊게 패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꾀죄죄 하니까 그죠? 마치 깊은 먹물이 든 듯. 그래서 얼굴이 깊이 검게 되어서 검게 되고 즉위 곡이어든 자리에 나아가 곡하면 이제 그 뭐죠 그 이거 뭐라고 하죠 이염 해놓고 뭘 모셔놨다 그러죠 제단 말고 뭐라고 하냐 그 상차려놓은 데 가서 있죠 그죠 거기 가서
곡을 하면은 백관유사 막감 부르는 백관과 모든 관리들이 유사들이 감히 슬퍼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은 바로 선지해라. 먼저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달리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의 슬픔의 애를 다하는 것이죠. 상류 호자면 위에서 조함이 있으면 하필요 심은 자이니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욱 심함이 있으니 군자의 덕은 그러니까 위에서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면 아래에서는 더 즐겁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니 풀 위로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느니라. 초상지풍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윗상자로 논어 저기 뭐야 논어에서도 표현됐었죠. 원래는 이게 저기 성경에서 기인되는 말인데요. 그 뒤편에 216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그 백설표 표시해 보면은 군자의 덕은 풍냐요 소인의 덕은 초행이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라라고 하는 것이 너 안연편에서는 군자지 덕은 풍이요 그래 야자 빼 있죠. 소인지 덕은 초라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라 이렇게 돼 있고 약간만 다릅니다. 이것이 자 서경 군진편에는 뭐냐면 이유풍이요 하민유초라 그래서 군진에게 하는 말이었죠. 그대는 바람이고 아래 백성들은 풀이라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필언이라 하시니 시제 세자니라 이것은 세자에게 있느니라 바로 세자 하기 나름이라라는 거죠. 만약에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세자의 몫이 될 것이요. 그러면 이후에 세자가 정치하는데 두루두루 내내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겁니다. 연후 반명한데 그래서 연후가 돌아와서 바로 보고를 올렸더니 세자 왈 세자가 그러하다 시성제하라 하시고 이것은 진실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시고 5월 거래하여 5개월 동안이랍니다. 5개월 동안 바로 초막집에 거처하면서 미유 명계언을 바로 명과 경계를 두지 아니하셨거늘 명계라고 하는 것은 자 왕으로서 제후로서 군주로서 바로 신하들에게 무슨 명을 내리거나 그다음에 뭐그 무슨 뭐 법을 뭐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5개월 동안에 바로 초막에 거처하면서 이 총재에게 정치를 다 맡긴 거죠. 그랬더니 백관족이니 가위 왈지라 하며, 그냥 그뭐 번거롭고 그다음에 생전 고생도 모르는 자가 되어가지고서는 3년상 못 치를 줄 알았더니 5개월 동안 꼬박 초막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죠. 장례다 그럼 매장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초막집을 짓고서는 거기서 계속 기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긴 대체로 아마 5개월 지나서 아마 그 장례를 치른 모양인데 왜냐면은 군주가 되기 때문에 사방에서 뭐예요? 조문을 오는 거죠. 조문을 오니까 조문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일단 그 본인은 초막집에 거처했었고 일체 정사에 손을 대지 않았더니 그 종친들하고 족인 종친들이죠. 아까는 부형 백관 그랬는데 이번엔 백관 족이니 이러면서 그 뭐야 타성의 그 신하들과 그다음에 그 종친들이 다야 저거 수금 맨날 놀기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더니 뭐 예법 딱딱 맞춰가면서 하니까 참 지혜롭다 이렇게 본 거죠. 급기 지장하에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르러서 이제 무덤으로 가서 무덤으로 갔더니 이제 그동안 이잘안 보였던 세자 모습을 누구나 다 보는 거죠. 세자가 이제 나와서 다시 한번 곡을 하면서 그 아버지 무덤에 그죠?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것을 매장하러 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 사방에서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또 이제 외국의 사신들까지 와서 다내 관지하더니 보더니 이제 밝은 대낮에 얼굴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동안 5개월 동안의 슬픔을 다한 모습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안색지 척과 그 안색의 슬픔과 고급지의 고급 그죠? 그 우는데 곡하고 우는데 그 슬퍼하는 그 목소리가 그죠? 그리고 그 표정이 정말로 척애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문하온 사람들이 다 기뻐하더라. 다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고급하고 그다음에 안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세자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철딱선이 없는 줄 알았더니 부모에 대한 효성이 정말 지극하구나 야 저런 군주가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걱정 하나도 없겠다 야 이제 우리는 마침내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